게임 TV. 자, 롤러와 3부 시작합니다. 아, 마음 전에 예, 김정균 감 코치가 지구 반대편에서 예, 지구 반대편에서 왜 보고 있냐 이거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핏빼이나 여러분 왜 보고 있겠습니까? 캥긴 게 있을까? 지역이 너무 큰가니까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기만 해봐. 아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잠바가 이제 월드 챔피언 잠바인데 손대원 감독이 빗돌 거하고 제 거랑 선물로 단군형 거를 막 바리바리 사왔는데 이렇게 딱 인성 차이가 그러니까 아 정말 김정균 코치랑 개수치 쓰레기예요 진짜. 아 이게 그 아, 빈말도 한 적이 없어요. 빈말도 아 김정균 코치를 안 지가 10년이 돼가는데 정균이 그리고 네 정균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 나이스게임 TV 때문입니다 여러분. 걔 방송도 나이스게임 TV에서 시작했었고요. 네. 그럼 아니, 이거는 왜 사왔냐면요 그냥 저는 낮게임에 좀 고마운 게 좀 많아서. 왜? 그러니까 인로레 신도 그랬고 아, 그럼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빗돌이든 단군이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고마워서 샀는데 사장님 걸 빼놓고 사기 좀 그런 거야. 거기서 나는 굉장히 사람의 됨됨이를 역시 명장이다 역시 명장이다 아 이런 거를 그랬지. 아 눈치가 좀 보여서 아 역시 아, 명장이다 봐봐 네. 단군하고 빗돌 거 사왔는데 홀수 형이 날 보면서 이 새끼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이미 익숙해 정균이 때문에 역시 근데 봐봐 정균이를 안 지가 10년 넘고 얘는 이번에 이제 SKT 감독이 코치가 되면서 매 국제대회 거의 빠짐없이 그럼요. 프랑스, 독일, 그럼요. 미국 뭐 어디 안 간 데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원래 그런데 뭐 엽서 한 장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굉장히 인성 뭐 코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워낙에 결과로 보여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일이 7월 30일인데 정균이가 그래서 밥 한번 사겠다 네. 네, 지금 4개월째 정균이가 진전이 없습니다 네 뭐 아 그러니까 뭐 정균이가 뿌려놓은 건 많아요 저한테 생일날 뭐 하나 사주겠다 비싼 거 하나 사주겠다 2년이 지났어 약간 일평생을 통틀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 그거 아, 나도 작년에 언젠가 레고, 한번 사주겠다? 아이가 그러니까 작년에 레고 준다 그랬었고 페북에서 형 제가 양주 하나 사들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답글에 이지훈 감독이 나 저 얘기를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다 뿌린 건 많아 뿌린 건 많은데 야 월세만 냈어도 너 이지훈 감독님 건 사가라 이봐 아 진짜 이지훈 감독 거기다가 댓글로 저는 저 얘기를 몇 년째 2년째 3년째 듣고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아 문제가 많아 네. 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 왜 하냐고 톡톡 보내가지고 오해 안 해 임마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롤드컵 이야기 김정균 코치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결승전 네 에. 손대원 감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게 또 뭐 스크림 때 감독들끼리의 발언과 이런 좀 맞물려 가지고 약간 들었어. 좀 예, 그러니까 탈락하지만 롤드컵 아예 신경을 꺼서 네. 약 살짝 건네드리는 거죠. 네. 뭐 자세한 내용 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지 않고 근데 알아요 다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예상 지금 저랑 김정균 코치랑 그 8강 예상했었잖아요. 맞은 팀이 하나도 우리 팀 아 맞네 정확하게 맞췄어 어, 우리 그거 우리 조는 제가 정확하게 맞췄고 네. 다른 조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삼성이 탈락할 거라고 얘기해서 이제 아니 어쨌든 그건 예상이니까 근데 저는 삼성이 솔직히 말하면 대지훈도 어느 정도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치 뭐, 락스 SKT를 다 피해갔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삼성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해졌다 와서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세 팀 중에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와서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큐베를 이게 막을 수 있나? 잘할 아, 수 있나? 크리템 해설에서 무슨 진짜 큐베가 엠페로 나와
휴배가 키를 내니까 짜장을 선수한테 들이 얼굴에다 부었다고 막 이런 해설하는 거야. 아, 진짜. 짜장을 부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휴배가 지금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앰비션이 저는 이제 앰비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전성기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얘가... 포지션이 달라져서. 네. 사실 앰비션한테 정글 전향시킨 것도 저거든요. 네, 앰비션 잠깐. 네, 정글 전향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머리가 너무 좋다. 너무 뛰어나요. 어, 미드에만 있기에는. 아,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해. 역시 명장. 팩트로 얘기해야 돼. 여기서도 또 이게 드러나네. 아니 팩트로만 얘기하면 찬용이가 미드라이너 상대 미드라이너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았어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CJ 있을 때. 퍼블션. 아 근데 그때는 차라리 괜찮았어요. 얘는 먹으면 먹은 대로 잘 하는 애니까. 그치. 그때는 그랬었던 거고. 근데 앰비션이 앰비션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앰비션이 너무 잘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얘가 그대로 선수를 그만두면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웠어. 얘가 가진 이해력. 그리고 게임 운영 능력 솔직히 저는 블레이즈의 모든 운영 능력은 앰비션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앰비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얘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앰비션을 블레이즈랑 프로스를 합칠 때 못 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드 대 미드 뭐 코코가 그때 잘하고 있었으니까 코코 대 앰비션이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거 현종이 형도 뭐 많이 고민했고 저도 많이 고민했고 사실 저는 거기서 앰비션이 저한테 져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앰비션한테 네가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피지컬이 약간 떨어졌는데 요새 미드라이너들 다 어리고 피지컬 다 좋은데 네가 이걸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 차라리 그 머리를 게임 운영하는 데 쓰자. 정글러는 그렇게 피지컬 많이 필요하진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 생각에 너는 지금 정글로 전향하면 잘 될 거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앰비션이 저한테 져준 거죠.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찬용이가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어, 형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아니 이거. 아니 그래서 이제 찬용이가 정글 갔을 때 첫 시즌에 되게 잘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죠 나름. 그리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 그 전성기 그 정글러로 바꿨을 때 그 포지션 처음보다 지금 오히려. 노련미가 더해지고 이번 롤드컵 때 확실히 더 세진 느낌. 마음 맞는 팀원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용이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찬용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칭찬을 잘 안 해줬어요 찬용이한테. 옛날부터 왜냐면 너무 자존심이 센 애고 그리고 또 본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애라서 칭찬을 해주면 풀어질까 봐. 근데 되게 롤드컵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트위터에도 썼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진짜 모르겠는데 찬용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지금 찬용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지금 많은 변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팬분들은 약자의 팬이잖아. 그치. SKT는 강자. 도전자 입장이죠 삼성이. 네. 사실 그러니까 챌린저의 느낌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SK랑 삼성이랑 누가 이길 것 같냐가 아니라 찬용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그리고 김정준 코치 다시 만나시면 네. 그때 한번 이제 또 뭔가 앰비션이 우승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그 무엇보다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해준 그럴 리는 띵장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SK가 준우승이 되면은 정균이한테도 약간 좀 배도 좀 덜 아플 거고. 그렇죠. 베이스 거 뭐. 정균이가 그 신기록을 되게 좋아해요. 연속 2회 우승. 그리고 총 3회 우승. 아 엄청 갖다 붙이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진짜. 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추앙받는 걸 되게 좋아해. 치모 얘기 이런 거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코치한테 꼬마한테 뭐 그럴 일은 확률적으로 낮겠지. 아니 그럼 최병원 감독님은? 어쨌든 확률은 낮겠지만 걔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확률은 거의 낮은데 만약에 김정균 그 스킨이 나왔다 전 오버워치 하겠습니다. 손대감독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전 블리자드로 안 살 것 같아요. 안 삽니다. 전 그럼 상대가 있다? 그 새끼만 죽일 거예요. 108갱 갈 겁니다. 서포터 정글 다 불러서. 저는 이왕 우승하면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역대급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병훈 감독님도 챙겨드려야 된다. 만들 때 한 가지 커트라인은 전에도 말했지만 팀 웃음 소리를요. 김정균 코치님이 직접 녹음하는 겁니다. 아 듣기 싫어. 그것도 그 웃음 소리를. 듣기 싫어. 그대로. 그리고 조건 중에 하나가 수익금을 김정균한테 안 주는 거. 좋네, 그건 좋다. 아, 그럼 돼. 전액 기부. 어, 전액 기부. 전액. 아 그러면 돼. 나 그러면 행복할 거야. 어, 좋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얼마인지는 가르쳐줘. 그렇지. 이번 30억. 이번 이 스킨으로 올해 10억 기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기진은 그 기부하는 현장이. 그러니까 티모가 스킨이 되게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귀엽고 이러니까. 근데 SKT 티모 이러면은 어 기쁘잖아. 만약에 우승했다고 치면. 다 사지 마. 만약에 우승했다고 치면. 어 그 사지. 난리나지. 어 사는데 수익금이 만약에 10억. 1년에. 네. 김정균 코치님. 10억 수익금인데 기부하겠습니다. 맛만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행복할 거야. 그리고 기부금을 수여하는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10억 카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직접 넘겨주는 것까지 다. 맞아. 아 좋다. 좋대. 와 진짜 너무 좋다. 김정균 진짜 그 표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표정 괜찮을 거거든. 보고 싶. 아 이거. 거기서 뒤 돌아가지고 담배 물면서 하는 그 표정.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그럴 거야. 그러면 형 인생이 힘들어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훈련 감독은 이제 어쨌든 감독 한국에서도 이제 코칭 스텝 생활을 했었고 지금 약간의 신경전이 지금 있잖아요. 감독 감독 사이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팀 분위기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에 대해서 사실 나도 궁금하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신경도 안 쓰고 별로 아, 그래요? 그냥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기분은 나쁘셨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셨지만 뭐 그런 것도 오해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고 충분히 이해할 수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도 받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외적으로 아마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불 붙이고 있는 거. 아, 그렇지. 네. 계속 이제 부채질 계속하는 거지 우리는. 싸워라. 네. 싸워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얘기거리가 하나 나온 것 뿐이지 보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막 네. 그것 때문에 뭐 감히 우리 감독님을 네. 뭐 이러면서 절대 질 수 없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아니다. 네. 아.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실은 진짜 싸웠나 아닌가 싸워서 뭐 이거는 우리끼리는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됐을 때 감독님 표정이나 뭐 이제 승패가 딱 갈렸을 때 뭐 카메라 가면은 네.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 만들고 이제 소설 쓰고 이런 게 또 직업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진짜 냉정한 논리인 게 영화는 적도 없고 영화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원래 같은 뭐 LCK 팀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네. 아니 그냥 리그 할 때는 적이죠. 그렇죠. 리그 할 때 적이고 내려오면 동료예요. 당장 이겨야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때는 협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그에서 탈락하면은 동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번 롤드컵에서 빠르게 동료가 된 거고. 네, 저는 그냥 바로 그냥 동료를 만취하죠. 아 근데 사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한국 팬들도 되게 놀랐었단 말이에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에서 승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거기다가 이제 롤드컵 진출까지 하게 됐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까 2부에서 1부 갈 때도 울었다. 울었죠. 롤드컵 갈 때는 롤드컵 솔직히 울진 않고 좋아하긴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롤드컵 확정 딱 되는 경기. 그게 우리가 이겨서 확정됐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네, 저희, 이겼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기면 확정이다 이 상황이었어요. 네, 보통 뭐 애매하면 딴 팀의 성적 네, 그거 네. 아니고 우리가 이 경기 이기면 롤드컵 간다 딱 그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일단 LPL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LPL에서 저희가 B조였거든요. B조인데 아, W랑 단두대 매치였어? 네. 아 거기서 이긴 팀이 올라가네. 롤드컵과는 네. 와 되게 쫄리는 게임이었겠네. 그 B조에서 막 B조가 너무 강한 팀이 많았어요. RNG, WE, VG, 저희, OMG, LGD. 그러니까 B조에 중국의 강한 애들을 그냥 다 쏟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를 조편성을 딱 처음 보는 순간. 그 저희 구단주랑 같이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에드워드랑 같이 봤는데 에드워드를 이렇게 딱 보면서 혹시 의문의 눈빛을 지었어요. 힘 좀 썼나? 네. 아씨 EDG 저 개꿀. EDG는 엄청난데? 우리는 왜? 그러니까 근데 그 조에서 제 목표는
강등만 하지 말자.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강등만 하지 말자. 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국 팀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중국 팀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팀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한 게임 한 게임마다 희비가 너무 교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팀 총 매니저가 지면 왜 못했어? 잘하면 아유 잘했어. 이게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매판을 잘해야 돼.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쪽 너무 힘든데 우리 팀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나는 강등만 면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목표였는데 내 목표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등만 면하는 걸 목표로 삼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롤드컵을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근데 안 돼도 너무 우리 팀원들 나 포함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이제 좀 조가 잘 풀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의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2위로 갈 수 있고 3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상대가 RNG였단 말이에요. RNG를 어떻게 이겨요 저희가. 힘들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히 나는 팀이다. 네. RNG는 근데 RNG한테 졌을 때 그 매니저가 저한테 되게 많이 화를 냈어요. RNG한테 졌는데 왜? 네. 약간 명예로운 죽음을 한 건데. 근데 3등, 그러니까 자기는 2등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이거죠. 네. 우리 팀이. 자기는 그렇겠지. 네. 근데 3등으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좋거든요. 왜냐면 3등으로 가면은 IG랑 첫 번째 플레이오프하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랑 플레이오프를 해요. 근데 우리가 IG랑 스네이크랑 게임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 게임을 더 하더라도 이 순서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2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애들 BC 게이밍이나 이제 이런 애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이기지예요. 집안 싸움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든 그거 피해가지고 RNG랑 붙는 게 맞잖아요. 한 게임을 더 하더라도 우리 팀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 2등 갔다고 막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 되게 안 좋아졌다가 또 3등 가가지고 결국 RNG랑 붙어서 RNG한테 이제 졌을 땐 또 잘했다고 그러고. 그 매니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그래서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WE랑 이제 3, 4위전 이제 붙게 됐는데 그 3, 4위전 때 제가 되게 많이 욕을 먹은 게 있었어요. 한국 팬들한테 뱀이 왜 내보내냐. 맞아. 예전 인맥이 뭐 어쩌고 막 저 새끼 또 명장놀이 하네. 저는 뱀이가 지금 이제 선수로서의 나이가 조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길면 뭐 한 2년? 1년?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짧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하은이가 분명히 더 잘했고 아테나가. 근데 저는 뱀이가 2부 리그부터 우리 팀을 끌어올렸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부 리그부터 끌어올렸어요. 2부까지 끌어올렸고 2부에서 끌어올려서 1부로 왔는데 1부에 오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혹은 비슷한? 미드라이너로 갔다 앉혀놨네? 얼마나 뱀이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얘가 더 잘한다고 해서 뱀이한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면 얘는 연습할 맛이 나겠냐고. 그래서 저는 얘한테 조커 카드의 마인드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너는 특수한 챔피언만 해. 뭐 라이즈, 야스오 막 이런 거. 얘는 노멀빵으로 가고 지금 그때 당시에 퍼플 팀이, 레드 팀이 픽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게임도 되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심지어 모든 LPL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 중에서 20판을 하면은 블루가 20판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뱀이를 레드만 내보냈어요. 조커 카드를 꺼내면서 계속 그것만 연습시켜서. 그래서 그걸 내보냈는데 뱀이가 나가면 진 걸, 그러니까 레드에서 좀 이기기 힘들어서 진 건데 뱀이가 나가서 졌다는 양으로 이렇게 그것만 딱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SKT전 때도, 롤드컵 SKT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뱀이한테 진짜 3주 전부터 연습시켰어요. 라이즈 그거 우리가 제일 먼저 쓰자. 뱀이 올라가자마자 라이즈 픽했어요. 그걸로 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준비한 거 졌는데. 그렇게 된 거 저는 제가 한 최선을 다해서 진 건데 그게 딱 뱀이 탓으로 돌아가니까 뱀이한테 제가 미안한 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를 너무 안 좋게 만들고 욕을 더 먹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뱀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끌어올려왔던 앤데 그냥 여기서 얘를 놔버리기가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얘가 선수 생활에 롤드컵을 다시 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쉽지 않지. 갈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롤드컵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겠죠. 그래서 그 롤드컵 무대를 무조건 밝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팀을 여태까지 끌어왔으니까. 그래서 내보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어쨌든 내보내는 과정에서는 네. 개를 가지고 승산이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하면서 내보낸 거니까. 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자 이번에 네가 무조건 이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결과가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 네. 팬들은 이제 그 두 개만 묶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뱀이가 제가 이제 조커 카드로 썼었던 아우렐리언 솔로 캐리였어요. 그러니까 W랑 그 3-4위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저희가 3위를 했고 롤드컵 시드 맨 위에서 다른 팀들을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롤드컵 시드 맨 위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W나 스네이크가 붙어서 이제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되게 힘든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5경기까지 다 가면서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실 스네이크가 올라오길 바랬죠. 저희가 스네이크한테 세니까. 근데 스네이크가 졌어요. W가 또 올라왔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힘들 것 같았는데 마지막 2-2 간 거는 사실 W 선수들이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조금 방심해서 저희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5경기까지 갈 수 있었고 5경기까지 갔을 때는 저희가 또 만골드 만점 만삼천 지고 있다가 마지막 텔포 한 방 노틸러스 뒤텔 예 그걸로 한 방으로 이제 역전해서 이어서 올라온 건데 아... 그때는 뭐 힘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느낌 그 느낌만 딱 말씀드리면 이겼을 때 새하였어요. 온 그러니까 딱 이게 경기를 보면서 또 똑같이 이런 포즈로 보고 있다가 이게 사람이 자세가요. 내가 다리를 왼쪽으로 꼈을 때 이겼었던가? 아. 오른쪽으로 꼈을 때 이겼었던가? 이런 사소한 징크스까지 다 습관이 됩니다. 아. 내가 턱을 왼쪽으로 이렇게 베고 있을 때 이겼던가? 이렇게 했을 때 역전했던가? 아 이런 것까지 다 뭔가 그러니까 다 신경 쓰이는 거야. 막 머릿속에 기운을 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LSPL 결승전처럼 또 이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이제 이겨주지 않을까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너무 힘들어. 이건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또 포기했어. 아니 만삼천골드 차이 나는데 아~ 또 포기했어. 만삼천골드 차이 나는데 아, 이건 진짜 힘들겠다. 이번엔 안 되겠군. 요거는 좀 아닌데 이번엔 안 되엄. 아 이건 힘들겠다. 예. 아 힘들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노틸러스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상대팀이 네. 신드란데 미드 신드란데 방템을 올리고 공템이 템창이 6개인데 3개가 방템이야. 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노틸러스는 죽지 않아. 안 죽는 거죠. 아. 게다가 상대 원딜은 진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딜 한 방이 되게 센 애들인데 유지딜이 안 되는 거예요. 걔네도 겁을 먹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 스타일상 약간 좀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13,000 이기고 있으니까 변수를 줄이자. 네. 그러니까 신드라도 좀 딴 데 가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네. 너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요. 안전한 카드를 진짜 변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변수가 돼버린 거네. 원래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밀려서. 근데 걔네 팀도 저희한테 그렇게 접었거든요. 이 새끼들은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그냥 안전장치에 안전장치. 그러니까 우리 저희 팀 미드가 하운이가 말자였는데 벤시를 5명이 다 올린 거예요. 딜이 나오나 안 나오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따라잡고 마지막 디테일 한 방으로 역전했을 한 건데 와 그때는 뱀이도 울고 저희 팀 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만약에 손대원 감독이 WE의 감독이었다면 13,000 골드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방템을 섞어가는 거 딜러들도 방템을 섞어서 잘리는 걸 방지한다 이 판단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인 얘기지 그럼 하나 근데 너무 많이 올렸어요. 세 개 총방템이 아마 세 개였을 거예요. 마방템 그거는 딜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딜을 너무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미드가 CA였어요. WE. 근데 그 선수가 정말 잘하다가 그 경기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거죠. 그 템 선택이. 그러니까 13,000 골드나 이기고 있었고 거의 이제 건물만 밀면은 끝나는 상황. 그쵸. 거의 다 몰아붙여놓고 이런 상황에서 잘리지만 말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긴다. 상대 뭐
성장 차이 나는데 근데 계속 뚜껑 맞으면서 버티다가 저희 팀이 그게 좀 재밌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저만 아는 거니까 저희 팀이 그렇게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억제기가 깨져도 저희 팀의 콜이 재밌어요. 막으면 이긴다. 야 요거 막으면 이겨. 애들이 이미 딱 그 마인드가 있어. 자 이거 막으면 이겨. 야 이번 한 회에만 막으면 이긴다. 야 바텀 한번 누가 밀고 와. 야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렇게 돼요. 네. 이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와서 역전을 했을 때 제가 원래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필요 없어. 경비업 다 제치고 와가지고 야! 끌어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죽일라 그랬어요. 와 재밌었죠. 아. 그때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또 다시 돌아가면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또 이길 걸? 차라리 앞으로는 불리하면은 이건 못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가는 과정 그리고 롤드컵까지 가는 과정들이 진짜 무슨 만화 같아요. 그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딱 갔을 때 래퍼드의 말에 형 숨만 쉬어도 1부 리그 가. 내가 사실 그게 아니었고 숨을 졸 아니 겁나 가쁘게 쉬어야 돼. 그러니까 래퍼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진짜 만화 같잖아. 오면 돼도 마치 왔는데 완전히 막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갔더니만 막 엄청 그래도 지켰잖아. 이 상황만 봐도 되게 만화 같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막 꾸려나가면서 진짜 없는 그거 없는 시나리오고 성장하면서 이게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박수쳤는데 롤드컵까지 가는 그 그림까지 오는 게 이게 이 짧은 시간에 펼쳐졌다라는 게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저는 한국에서 롤드컵을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CJ를 데리고. 네. 안 됐고. 예, 네. 뭐 안 됐고 힘들었고 제 능력이 좀 더 뛰어났으면 아마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역량이 좀 그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CJ가 억제기였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오피셜이 뜬 게 있나 봐요. 네, 이제는 오피셜이 네, 지금 뜬 것 같은데 CJ 모쿠자 비닐캣 체제로 CJ 그럼 박정성 감독은 일단은 물러나는 걸로 아니요 코칭 스태프로요. 코칭 스태프로 두 명 들어온 거. 박정성 감독님 그대로 형 왜 애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가요? 나 물어보려고. 갑정 박정성 감독의 코치 진일 모쿠자 비닐캣으로 낙겜 대표 충격 발언 물어본 거지. 아, 이게 이제 저것도 또 이제 논란의 소지거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나진의 나진과 CJ의 진정한 어떤 수합이 아닐까. 아... 이제 합체 아닌가요? 이렇게 퓨전. 잘 우철이는 근데 너무 애가 잘해요. 모든 애들한테 감독. 그러니까 뭐 또 이제 CJ가 뭐 정 때문에 어떤 애 뭐 그런 얘기 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애들한테 뭐라리. 좀 좋게 정적으로 많이 다가가는 게 최우철 이제는 뭐 코치라 가지고 이번에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올렸잖아요. 아니 최우철 감독은 올려놨더니 다시 내려왔네. 전문가인 거지. 전문가 올리는. 그거 야 중국에서 장사 되겠는데. 그러니까 LSPL에서 LPL만 올려도 몇 억인데. 그것만 하면 미리 딱 계약서 확실하게 써요. 계약서에 단가 보여주고 이 정도 실력의 선수라면 금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안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LPL 올리면 난 나간다. 그 이상은 안 한다. 저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LSPL에서 LPL까지만. 괜찮네. 승격 청부사. 아 이러면 또 콩두도 이제 감독 찾아야 되네. 네. 그래서 CJ 관련 질문 중에서도 좀 웃긴 게 있는 게 여기다 원래 두 명을 이야기했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했을게. 이 세상에 미드라이너가 단 세 명이 남아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아 빠른 별. 막눈 갱맘 대충 누굴 뽑을 건가요? 이야 와 이게 똑같이 다들 전성기 때 기량 그렇죠 최고라는 가정하에 전성기 때 기량이라면 네 권대현 감독의 선택은 이 전성기 때 기량이라면은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빠른 별 뽑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전성기라면 그럼 어떤 면에서 일단
그 막루는 그 제어 장치가 망가진 애라서 미드로는 안 돼요. 아. 미드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갱맘은? 갱맘은 되게 막 그 제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아. 수학적이고 아. 수학 되게 좋아하고 아. 뭐 이런 여러 발상도 하는데 너무 빨라 애가. 메타가 너무 빨라. 아. 기술을 너무 앞서 가는 거죠. 아. 너무 최첨단이야 애가. 아. 메타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갔어. 아, 맞아 맞아. 얘는 그냥 후보로 데리고 있으면 얘 거 보고 따라하면 돼. 갱만 뭐하니? 아 요거 하는 거네. 좀 있으면 요거 오네. 요거 오나 보다. 얘는 루블랑 아무도 안 쓸 때 혼자서 스마루 블랑 하던 애예요. 정글템 들고 미드 가는? 예. 네, 어. 그 전에 그 훨씬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를 쓸 때 앞에 미니언이 있으면 질문은. 이를 쓰고 스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신 음파 맞출 때 그 큐 날리면서 스마 쓰는 것처럼. 그거 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앞서가니까 얘는 내가 만약에 데리고 있는다면 데리고 있으면서 얘 뭐 하는지 보고 우리 팀 빠른 별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안정화 시켜서. 어. 근데 빠른 별이 만약에 전성기라면 잘 하려나? 그러니까 잘하지 전성기 그러니까, 때 빠른 별은. 아니 근데 전성기라는 전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다른 팀들 다 못해야 돼. 그치. 그 시절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전성기가 오는 거라 나도 이거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다 돌려야 되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빠른 별 은퇴를 너무 빨리 했어. 걔는 그거 관련해서도 빠른 별이 은퇴하기 전에 멱살잡이를 했어요 저랑. 그 제가 빠른 별이 은퇴하겠다고 했을 때 현정 형이 아 꺼져! 그래 화나가지고 저한테 가가지고 대화 가서 말려. 제가 이제 그래 빠른 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어. 근데 빠른 별이 그런 거에 결정하면요 뒤로 안 돌아보는 스타일. 그냥 아야 아야 안돼 그냥 무조건 난 내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 딱 이 스타일이라서 옆에서 말을 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빠른 별이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멱살을 한번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이 새끼야 이랬는데 몰라요 이러면서 I don't think so. 아 근데 좀 아까워. 좀 아까워. 그 은퇴할 그러니까 실력이 잘하던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그 정도 미드라이너 찾기 쉽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도. 아 그러니까 또 형 고전파 생각나잖아. 나 그 생각 없었는데. 아 아니면은 미드는 너무 어려워. 아니면 또 빨리 더 빨리 은퇴하든가.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만 말. 완전. 1년만 전에 그냥 됐으면 너 때문에 고전판 뽑았는데. 그니까 아... 빠른 별 뽑을 것 같은데요? 뭐 정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네, 빠른 별의 그 공격성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 진짜 흉내내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그냥 자기 할 것만 딱 하는 애였으니까. 네. 근데 그게 충분히 장점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롤드컵에서 ANX 예. 어디까지 예상을 했었는지 그리고 실제 막 그 현지에서 이렇게 느꼈던 뭐 경험이라든지 ANX랑 저희가 스크림을 해봤었어요 연습을. 근데 얘네가 약간 좀 그래요. 그냥 다 뛰어난 애들이 아니라 얘네도 팀플. 그리고 뽀삐 앵이비아 벽치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던 애들인데 딱 그 옛날 느낌이 났어요. M5. 자유스럽대. 자기들이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 창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라인전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팀이 아니라 한타 페이지까지 갔을 때 힘을 내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롤드컵 때 당시에도 사실 얘 이 팀이 뭐 이렇게 8강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그건 생각도 못했죠. 그쵸? 예. 생각도 못했는데 조별리그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정말 그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게 진짜 약간 좀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좀 실치 진짜 노력하는 네, 사람들한테는 즐기는 게 아 물론 좋죠. 마인드상으로 봤을 때 야 그래 즐겨. 좋죠. 근데 결국 즐겨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또 재능까지 가요. 최정점까지 가면은 아무리 즐기고 뭐 이런 거 나 필요 없고 그냥 둘 다 똑같이 노력해서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순수 재능 차이가 나요. 그럼 또 결국 재능 있는 애가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까지 갔을 때 ANX로 그냥 비교를 해보면 얘네는 되게 즐기는데 재능도 있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즐겨서 잘한 게 아니라 네. 얘는 재능 있는 애들이 노력을 해놓고 예. 즐겼다는 예. 면모가 보인 거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게임할 때 되게 유쾌했어요. 얘네 코치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쾌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도 분명히 네. 괜찮은. 아, 전 근데 재능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한테 맞는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능이 최고죠. 재능. 보세요, 나 이번 시즌에도 지금 한 거의 1500판인데 실버야 아직. 아니요, 그건 팀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고요. 욕 잘 안 해요. 형하지, 이부하지. 형 방송하는 걸 봤는데요. 형 그 저희가 그 저기 방송하는 걸 가끔 봐요. 아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돼 내가. 보면 형 방송을 보면. 와 머리가 자라날 수도 있어. 와 진짜. 와 저기서 저걸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나에게 상상력의 나를 펼치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하는 멘트는 또 와. 와 이거 진짜. 와 기가 막힙니다. 막 이런. 아니, 재밌어요. 형이 하는 방송 보고 있으면 네. 재밌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니까 재밌는 거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구도도 나오고 그래. 말도 안 돼. 아니 저게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재능은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재능도 중요하고 재능이 짱이죠. 나루토 봐봐요. 아 그치. 롱리가 뭐 백날천단 해봐요. 그래. 결국 핏줄이에요. 핏줄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결국 자료난이 최고고. 뭐. 나루토가 처음에는 되게 아닌 것처럼 결국은 뭐 최고의 핏줄이었잖아. 뭐, 나루토 봐봐요. 처음에 아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고아야. 우리 부모님은 뭐 역사의 수치야 아, 막 이러다가 안에 꿈이 있고 이러다가 한 20권 지나니까 갑자기 막 핏줄이 이미 끼어나면서 끝나잖아. 맞아. 그게 최고인데. 네. 뭐 나머지 소식 이제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은 저희 일단은 그 매장 대항전 아직 진행 중이라 가지고요. 철권 예, 다음 주에도 두 회 더 진행이 됩니다. 매번 매장 대항전 또 그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저희 그 워스리 폐항연설 들어갑니다. 네. 네 워스리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일주일에 한 3일, 3회, 3회, 4회 이렇게 네. 해서 11월에 이제 다 끝내는 스케줄로 해서 쭉 그다음에 이제 도요TV에서 하고 있는 워스리 한중 스타리그랑 같이 해서 11월은 워스리로 꽉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꽉 차 있고 많이 봐 주시고 그 두 컨텐츠 같은 경우 이제 좀 플랫폼 네. 이슈가 있어 가지고 각 플랫폼 독점으로 방송이 되니까 도요 한중 스타리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폐항연설은 다음에서 다음 티팟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네.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처음 알렸어요. 4대0으로 첼시한테 그래서 단군 또 구해놨습니다. 단군이 이때 리액션 찰진. 아. 네, 같이 우리 의중이 한번 만나. 의중아!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전 당군형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싸우지 말고 소리가 저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랄났다 지랄났다. 뭐 소리 안 들리면 다 알겠네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네.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네. 아 표정 좋다. 와 표정 죽이네. 역습으로 가져가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영화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애인의 죽음을 알게 된 아니야 아니야 와 아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되게 못된 게 남의 고통이 왜 이렇게 즐겁지. 좀 그러니까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이 나한테 무슨 뭐 되게 어려운 게임 하라 그러고 아 뭐 하는데 막 짜증나는데 이런 거 나한테 왜 하라 그래 도대체 니들 취향이 왜 그러냐 막 이랬는데 내가 저런 걸 보면 나 너무 재밌는 네, 거야. 재밌어요. 개고통 받는 게 이렇게 너무 재밌어. 아 그리고 단군이 제가 단군이랑 노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단군이 남 탓하는 게 그렇게 웃겨요. 장난 아니 진짜 웃겨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남 탓을 할 수가 있는지 나 진짜 얘 남 탓의 페이스를 찾지를 못하겠어. 웃지 마세요 글쎄요. 저는 원래 당근형이랑 보디오를 가보면요 당근형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얘 그 알리스타 많이 하잖아 당근이. 어. 막 리신 서포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네. 항상 오더도 형이 먼저 해요. 야 들어. 내가 들어가서 차줄게 밀어줄게 지금이다 가자. 야, 같이 가잖아요. 안 차요 안 밀어. 그렇게 지금 안 차는 게 아니야 못 차는 거야. 아, 지구 딱 물어보면은 이상하다 찼는데 안 됐어. 아니 근데 겁나 웃겨요 진짜. 쟤는 저게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건 재능이에요. 타고난 재능이잖아. 타고난 재능이지. 네. 저건 진짜로 타고난 당근형은 진짜 제가 살면서 보고 있으면 편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둘 중 하나예요. 그 덕에 머리가 덜 빠진 거. 풍월량과 당근? 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맞아. 아, 요거 좀 해볼 만한 건데 전지훈련 안 온 이유. 어 맞아. 어 그거 되게 간단한데? 네. 돈이 예. 없어서. 오케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아, 네. 네 오피셜로. 돈이 없어서. 돈이 있다면은 오는 오자고 할 거예요? 아니면 가지 말자고 할 거예요? 돈이 있었다면 선택권이 아니, 그럼 본인에게 있다. 맞지 맞죠. 그럼 오는 걸로. 네. 오는 게 무조건 도움 된다? 전 도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훈련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정해져 있던 환경을 벗어나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도움이 되죠. 아, 한국 팀이 전력 유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약간 그런 우리가 아 그래 야 아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 어. 나 아직 그 사진도 있는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이 슈퍼 계정을 다 받았어요. 그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슈퍼 계정을 딱 받아서 이제 연습을 딱 시키고 있는데 누가 그걸로 친추가 왔어. 친구 추가가 친구 추가인데 C9 래퍼든 거야. 어. 아 한규가 어떻게 우리 팀 아이를 알고 친추를 했구나. 받아줬어. 그랬더니 나보고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이다 이 새끼야 그랬거든 내가. 그런데 한국어로 그러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막 계속 이러는 거야. 뭐지?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복한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가 복한규야? 내가 네 코치였어. 너 나 누구야? 이렇게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네. 10초 뒤에 대답이 왔는데 혹시 너희 팀 스크림 안 사? 이러는 거야. 스크림 녹화해놓은 거 판다고. 와. 너희 팀 어느 팀이냐? 그 아이들을 억제하고 있었구나. 너희 팀 어느 팀이냐고. 와. 그래서 스크림 팔더라. 하나에 $10. 되게 솔깃했어. 신하인 정도는 사도 될 것 같은데. 대단했어.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 그때 해킹 터졌었죠. 싸네. 그래서. 하나에 $10. 경기 하나에 $10. 그러니까 5경기 사면 $50. 그러면 사실 솔깃하지. 50달러에. 근데 아 이걸로 장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그거 제가 혹시 뭐 해킹해서 이렇게 스크린 팔려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하면요. 코치 입장에서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지난 경기예요. 롤드컵 그거 그리고 또 지금은 메타가 1주, 2주에 한 번씩 변하는데 어제 경기면 몰라도 예 네. 어제 경기면 몰라도 스크린이면은 땡기는데 그러면 혹할만 하겠죠. 네. 근데 사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팬분들이 아 그래 얘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뭐 만약에 그냥 볼 수 있겠지. 이게 떴어 예 네. 그럼 봐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는? 아니야 그냥 떴어 유튜브나 이런 데 그냥 다 공개됐어.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저 봤어요. 왜? 떠있는데? 그럼 떠있는데. 봐야지 떠있는데 봐야지 봐야지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 해킹한 애들은 팔 상품도 잘못 잡았고 고객도 잘못 잡았네요. 맞아 아예 그냥 손 전문가는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내가 만약에 아 그래 난 이걸 비열한 짓이니까 보지 않겠어. 왜? 왜? 그럼 왜? 봐야지 예 봤어요 봤는데 메타가 1주 2주에 막 그냥 진짜 빠르게는 3-4일 만에 변하는데 맞아 롤드컵 가기 전에 롤드컵에서부터 뜨는 메타가 있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네. 그냥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 팔지도 말고 해킹 사도 도움도 안 된다. 네, 사도 도움도 안 돼. 해킹할 야, 거면 김정균 좀 해킹해 주세요. 김정균의 핸드폰을 그렇지. 해킹하면요 SKT 말고 김정균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걸로 SKT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균은 확실한 건 아까 그러니까 SKT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균은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영향 줄 거 아니야 어차피. 아니 거기 걔 핸드폰 하면 지 우통 가서 사진 찍은 거 겁나 많을 걸? 지 몸 찍은 거? 맨날 이거 뭐, 지 몸 찍은 아, 거. 그걸 왜 보내 나한테? 아 진짜 더러워. 여러분 하지만 정균이 개인은 아닙니다. 여자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거 있어요. 손대영 코치가 이제 CJ에서 강민규 감독하고 이제 둘이 CJ 나왔을 때 제가 빗돌한테 손대영 뭐 한대냐. 저는 사실은 나이스게임 TV 꼭 데리고 와서 같이 방송을 만들고 리그를 만들고 말을 뭐 3분 내내 재밌죠. 말을 워낙 잘하잖아요. 게임서부터 사실은 이게 있어서 그리고 빗돌하고 손대영만 있으면 나이스게임 간다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이디지 코치로 이디지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 물건 나왔네. 아니 저는 낮게 오고 싶었어요 원래. 그래서 사실 이거 롤러와도 제가 뭐 부탁했어요. 나오고 싶다고. 맨날 말했었어요. 네, 옛날부터 그냥 나오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왜냐면 재밌잖아요. 유쾌하고 네. 그리고 저 제가 솔직히 이제 중국 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뭐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낮게 이제 좀 불러주지 않을까 중국에서도 그래도. 중국에는 내가 중국어를 못하잖아. 총을 붙여서 하는 거지 뭐. 위상이 달라졌는데. 한류 스타 중국어를 이렇게 잘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 뭐 중국어 한마디 안 하고도 뭐 잘 하잖아. 맞아. 김희철 와가지고 통역 달고 잘 하던데. 그러니까. 희철아 그랬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뭔가 한국 팬들이랑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에 대한 자존감이기도 하고. 맞아. 저는 이제 방송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제 좀 받고 싶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방송인 선수 선출이야 선출. 네. 선출 방송인이었습니다. 나름 선출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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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오늘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거를 오해들도 많이 풀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CJ 있었던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특히나 중국으로 넘어가서 초반에 했었던 고생들하고 결과가 어쨌든 잘 나왔으니까 진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러니까 진짜 좀 잔인한 것 같아 이쪽은. 만약에 손대영 감독이 롤드컵까지 가지 못하고 2부리그 1부리그 승격하지 못했다면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형이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건가? 자 아무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간지 모를 정도로 보통 우리가 한 1부를 한 50분 정도에 끊어서 하는데 지금 모든 부가 3부째 다 1시간 넘어가면서 끊을 타이밍이 사실 없어가지고 예. 끊으셔도 돼요. 잠을 못 자서 그, 예. 스케줄 체크가 좀 잘못돼가지고 얘가 지금 밤새고 예.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연락이 없으면 안 나오는 자였는데 연락 앞으로 연락이 없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아닙니다. 연락이 없으면 안 나오는 연락이 없으면 나오는 걸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야. 계약하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저 오늘 네.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왔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 볼 거 아니면은 3D IMAX 강력 추천하고 IMAX로 보셔야 돼요. 두 번 볼 생각 있으시면은 두 번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로 팬 여러분들한테 네 뭐 한마디 일단 저는 지금 그 명장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어색해서 그럼 띵장으로 하면 되죠.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띵띵해 보이고 가볍고 좋아. 그래서 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좋아해주는 이 자체가 좀 지금 어색해요 사실은. 막 너무 막 한국에서 힘들었었던 기억밖에 안 없어가지고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 너무 좋은데 예. 또 이게 또 못했을 때 또 얼마나 큰 여파로 다가올까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 제가 아이메이의 지금 코치로 있고 그 코치 겸 감독인데 선수들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뭐 중국에 있는 한국 선수들 다 힘들겠지만 저희 팀도 많이 힘든 와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국 팬분들이 중국 리그에 조금 더 중국에 있는 한국 선수들한테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랑 시간이 겹쳐. 그러면 민이 형이 해설하면 안 돼. 일단 그 형은 틀렸어. 그 형은 안 돼. 일단 강 씨부터 안 돼. 강 씨부터. 강현종, 강민. 여러 명을. 안 돼. 아 그 한국 저는 아까 채팅이 나왔는데. 사실 감독이라는 자리, 프로의 세계라는 게 잘하면은 칭찬받고 아 그 앰비션도 강 씨네. 걔도 안 돼.
아유. 아, 많아요. 강 씨가 그냥 고집이 너무 세요. 아, 강 씨 고집이 너무 힘들어. 강아운. 예. 강 씨 고집 유명해. 계속 고집이 너무 세. 강 씨 고집 원래 유명합니다. 예. 최 씨 고집, 강 씨 고집 있어요. 네. 두 개 고집 아니, 유명합니다, 원래. 뭐 농담을 웃자고 한 얘기고. 네. 예. 정말 근데 강민은 안 돼. 그건 진다. 예. 아무튼 그 채팅창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프로는 어차피 결과로 이제 인정받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그 기운 다 해서 즐겼으면 좋겠다. 아. 이럴 때 즐기고 에너지 쫙 충전한 다음에 또 시즌 하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뭐 안 좋은 시즌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시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럴 때 에너지 막 채워서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자 보면서 감사합니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정말 결과도 만들어냈고 고생을 다 하면서 이런 딱 냈을 때 지금 팬들이 어쨌든 다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네. 예,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잘했을 때 저만 칭찬해 주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소속팀을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를 느끼기 위해 나머지를 같이 이렇게 깔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손대현 감독이 많이 즐기고 네. 물론 이제 내년 시즌 또 시작되면 또 고생길이 또 시작되잖아요. 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물론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 거두면 좋겠지만 아니 그게 뭐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감염장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진짜 충분히 이런 팬들의 응원 이런 거 다 담아가지고 잘 충전해서 내년도 또 좋은 설마 내년에 계약 안 하자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든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형이 갑자기 그 얘기가 불안해지는데 왜 왜 앞에서는 기운을 얻으라고 하냐고 잠깐만 밸런스 조절하는 거 마지막에 돼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 아니 중국보다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 혹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의 중국어로 중국 그 팬과 관계자들한테도 인사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뭘? 할 수 있는 선에서. 중국어로. 중국어로. 팬, 팬분들한테 인사. 팬과 관계자들한테 중국 분들에게. 我们是 明年. 네네. LPS. 아 모르겠다. 한국어로 하면 안 돼? 아 못 참았어. 원래는 한국어로 들어. 내년에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중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중국어 공부 계속 하고 있고? 예, 그 선수들이랑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네. 원래 중국어를 했어 아니면은? 몰랐어. 가서? 예. 네. 그럼 중국어 과외 같은 것도 받아요? 시켜주죠. 아, 근데 안 하죠. 자야 되니까. 여 선생님인가요? 남자니까. 여 선생님 붙여달라 그래요. 교육 방법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남자면 여자 선생님을 붙여줘야지. 남자의 그 로망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가정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로망이 있는 건데. 꼭 안경 써줘야 돼. 그러니까. 벗었을 때 되게 이쁘고. 머리 묶고 있다가 안경 벗고 머리 딱 풀르고 이런 게 있어줘야 돼.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이게 있어줘야 돼. 그냥 보면 안 돼. 안경 쓰고 머리 묶고 이렇게 왔다가 안경 묶고 머리 풀었을 때 되게 예뻐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있어야 돼. 공부하고 있는 데는 안 이뻤는데 갑자기 집에 가실 때 안경 벗고 머리 풀면 되게 이뻐져서 열심히 하네. 아, 그렇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다들 뭐 다 공감하네요. 볼펜 떨어뜨리고. 그런 건 하지 마. 아, 왜? 뭘 떨어뜨려. 치마를 안 입었을 수도 되잖아. 있잖아. 아니 그냥 줍는다고 이렇게. 알았어. 확실히 세 분 다 30대가 넘은 건 알겠어. 넌 아직 몰라. 넌 지난주에 보니까 상태가 넌 상태가 심각해. 난 괜찮아. 요즘 데스티니 차일드가 있어.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손띵장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없고 내일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을 때 아, 그래요? 여기 2일 동안 문 닫아요? 있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